자, 그렇다면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들어올까요? 두 분 모두 음식료 업종을 역시 주셨습니다. 판가 전이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분은 국순당을 주셨고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롯데칠성 주셨습니다. 국순당과 롯데칠성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 차장님의 롯데칠성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은 기술적인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5월하고 6월 전부 다 20만 원에 막히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어제는 일단 너무나도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시장이었고요. 그렇죠. 60일선을 하회하는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들이 나쁘진 않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종목이 꺾일 때 오히려 매수 자리를 찾아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들고 나왔고요. 내용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제로탄산, 이 음료 제품에서 이 주력 부문이거든요. 시장에 점유율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두 배 이상 성장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1,8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성장이고요. 원부자재 비용 상승이 이제 소비자한테 최종 전가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생산이라든가 물류체인을 이전보다 훨씬 효율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이러면서 비용을 애초에 절감시키면서 상승분의 일정 부분만 소비자한테 전가시켜서 그대로 매출을 유지해 나가거나 늘릴 수 있는 이런 전략도 제가 볼 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해 나가고 있는 업체가 롯데칠성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중요한 화두 ESG죠.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사회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주력 마켓인 음료 시장에 전부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점유율 확대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8월에 이제 주류 쪽으로 가볼 텐데요. 목표로 하고 있는 출시 목표로 하고 있는 세로라고 이제 브랜드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진로의 대항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이름이 세로.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름을 네.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럴까요? 생각이 되고요. 차미스라고 진로에 맞춰서 이 좀 대항해서 새로운 바람을 주류 시장에 일으키는 소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류 부문에 일단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올 초에 블랙핑크의 이제 제니를 앞세워서 처음처럼 광고를 선보였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점유율 1위의 하이트 진로를 따라잡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그쵸. 보이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또 음료 부분은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네네. 소주 부분에 대해서는 19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소주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번 8월 달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트 진로는 반대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과 하이트 진로가 시장을 하이트 진로에서 65% 이상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롯데칠성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음료 부분을 더 키워가면서 소주로 반격할 만한 이런 요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대부분의 기업에 안 좋은 요인이에요. 그쵸. 그런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업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출하가 다른 업체에서 안 될 때 이런 쪽들로 조금 더 출하가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처음처럼이나 클라우드의 수요가 또 리오프닝 성수기를 맞아서 출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봤을 때에는 실적이 음료 부문과 더불어서 주류의 부문도 같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어려운 시장 환경인데 121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6만 원 중반대인데 여기까지 혹시나 떨어져 준다라고 했을 때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모멘텀이나 기업의 변화 없이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좋은 매수의 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칠성 주류 부문에서 과연 올여름에 뭔가 반격을 하면서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도 역시 주류 관련 국순당을 주셨습니다. 네, 시장이 안 되니까 술판입니다. 네, 국순당인데요. 막걸리가 한 40%, 백세주가 한 20% 정도 차지하는 회사고요. 그중에서 국순당 생막걸리가 리뉴얼이 됐는데 네. 1년 동안 1,100만 병이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91% 가까이 증가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의 하나의 또 재조명되는 부분 같고요. 또 하나 이제 Q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네. 부분이 확인되는데 수출이 잘 나갑니다. 20여 개국 쪽에 작년 기준으로 연간 수출액 197억, 그래서 28% 늘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내수도 2016년도 3천억대에서
5천억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모두 봤었을 때 특히 1분기 수출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한 11%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쪽들이 하나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스마트팜 쪽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련된 팜8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35%,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어떤 4%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38% 정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네. 지금 아시아 3대 스마트팜 기술 쪽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일본 쪽으로도 기술을 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스마트팜 요즘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관심이 높죠. 네.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돼서 특히 투자이익이 좀 더 커지면서 나오는 아까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훨씬 더 상승 규모가 큽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시총 1,800억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의 변화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도 추가적으로 흔들리겠지만 자리는 네.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순당을 주셨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 국순당 가격 전략. 일단은 두 종목, 두 분이 주신 종목이 최근에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순당부터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만 원 밑에서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관점과 함께 1차로는 한 12,000원대 정도 목표가를 네. 삼아보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9,5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칠성도 볼까요, 사장님? 네, 아까 매수 맥점은 121선 부근 16만 원 중반대 정도에서 지지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잡았습니다. 사실 뭐 리포트는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들 많이 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전고점 부근에선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안주로 롯데칠성과 국순당 주류 관련 종목들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 오늘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저희도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시장이니까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1시입니다. 1시가 어제도 보니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지점이었는데 뭐 CFT 반대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오늘은 오후장이 좀 돌아섰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 차장님은요? 아, 네. 잡히지 않는 너, 정말 얄미운 너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거 수치가 좀 떨어지는 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섣부르게 매수 관점으로는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